안녕하세요.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이기진 교수입니다. 2007년도에 제가 이제 한옥에서 한번 살고 싶었어요. 여기서 이제 한옥을 하나, 이 집을 장만 한 거예요. 한옥에서 이제 즐기다가 이제 비도 새고 수리할 때가 된 거예요. 갤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. 얼마 전에는 이제 월록 그 화백에서 이제 전시하시고, 그거 이제 빌려드리고, 여기에서 이제 거쳐가시는 화가분들이 꽤 되죠. 하면 할수록 이게 기술이 느는 거예요. 누가 오래 하느냐, 이게 중요한 것 같고, 그림도 마찬가지. 예전에 그림 보면 형편이 없죠.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분들은 이제 뭐 포기를 하고, 아, 난 안 되나 보다 한 거고, 저는 뭐 그냥 뭐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. 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괜찮네,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하다 보면 뭔가 그 기술이 좀 늘더라고요. 제일 처음에 못했을 때 그런 순수한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출발점 시기라고 이제 보는 거죠. 부드러워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뭐 사실 화나는 일도 있어도 화를 낸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화내는 상황이면 제가 이제 피하는 게 낫죠. 그 다음에 또 생각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제가 뭐 이렇게 실수하면 아 진짜 후회스럽거든요. 그러면 이제 뭐 그걸 잊기 위해서 또 딴 거 하고,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, 또 뭐 격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, 제 어떤 삶의 표현의 한 방식인 거예요.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, 서로 내 동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뭐 살아가는 한 방법인 거 같아요. 촬영이 있기 때문에 영화 대사도 외워야 되고,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 스태프들 앞에서 창피를 안 닦으니까 실제 이제 준비도 하고, 여기 이제 갤러리 관장으로 책방 주인을 뭐 사랑하는 뭐 그런 뭐 그런 캐릭터 대상으로도 이제 중간중간 많지만 비중은 없어. 그게 어떤 흐름을 깨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. 둘째, 하린이 친구가 연극하는 친구예요.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배우고 있어요. 재밌어요. 기대해 주세요. 항상 쫓아다니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. 우리가 이제 항상 믿고, 때로는 지켜보기도 하고, 때로는 멀리 가 있기도 하고, 그 친구가 100원이 필요로 하면 120원을 주는 거예요. 그러면 뭔가 고마워 느낄 거 아니에요, 뭔가. 본인이 원하는 거에 플러스 알파라면 주려고 노력을 하고, 서로 이제 존경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. 하루아침에 그건 안 되는 거죠. 야, 안 되면 또 우리 잘하자 이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10분 거리에 살거든요. 캐리님은 고양이 또 3마리 키우고 있고, 내가 좋아하는. 그래서 이제 캐리가 저를 자꾸 자주 불러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뭐 찾아가는 스타일은 아니고, 서로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, 학생들이 이제 뭐 졸면, 그리고 뭐 약간 성만하면, 일단 나가서 그 커피 마시고 쉬라고 그래요. 연극을 하는 것도 애들하고 좋은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보내잖아요. 그리고 또 한 학기를 보내고, 그러니까 이제 좋은 추억.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. 좋게 가자. 타협을 하는 거죠. 배우는 사람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가르치는 사람은 그 친구한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. 그 역할인 거고요. 또 이 배우는 사람은 본인이 재밌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. 본인의 일로 알아야지 뭐 이게 시험 보기 위해서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. 부모, 또 가르치는 사람과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.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너 노래 못한다고 야단쳐가지고 그 다음 선생 안 한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. 좀 약간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. 선생님의 칭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
그것만큼 그 친구의 열정을 키울 어떤 동기만한 게 없는 거예요. 그 친구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열정을 키우겠어요. 그 칭찬 한마디로 정말 착각을 해서 잘하는 거. 항상 잘한다. 괜찮네. 너무 못하면 나쁘지 않아. 어? 뭐 그런 식으로. 근데 넌 안 돼. 야, 이거 하지 마. 이런 건 저는 안 되는 거. 정말 못하면 그래, 나쁘지 않아. 뭐 그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그 상처는 안 받을 거야. 그렇죠. 그때는 못했지만 또 나중에 잘할 수 있잖아. 본인이 행복해야지 아이들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